네, 안녕하세요. 레프런트입니다. 저희 그 지난주에 저희가 올렸던 영상들 하나 중에서 최근에 이제 뭐랄까 시험 모델 같은 거, 그러니까 줌 에어가 들어가는 제품이 나이키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저희가 알려드렸고, 거기에 이제 신발에 줌 에어가 들어가는 제품이 나오는데, 그 제품을 다루면서 이제 마라토나 같은 것들을 얘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그 시청자분들 KKUIRING인가 이제 그분이 그 엘루이드 킵초게, 나이키가 지금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몇년 전부터 그 나이키 랩을 통해서 마라톤 2시간의 벽을 깨트리는 거, 그걸 해서 예전에 트랙 도는 데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테스트를 해서 2시간이 벽에 무너졌었고, 작년 비엔나 마라톤 대회에서도 아마 그 코스를 아마 조정은 한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냥 일반적인 마라톤 코스가 아니라 일단 코스가 조정된 상태에서 이제 킵초게가 아마 1시간 59분 뭐 40몇 초 이런 식으로 해서 2시간 벽을 깨트린 걸로 나오는데, 그 기록이 나오고 나서 이제 국제 육상연맹에서 나이키의 신발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걸로 이제 조사가 들어가는 아주 희한한 경우가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킵초게 신발이 상당히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었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제 가장 큰그 화두는 그거였었죠. 킵초게가 사용하는 신발이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는 거. 근데 2년 전 실내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사용했던 게, 제가 정확하게 지금 곧 사진을 못 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게 베이프 플라이, 이게 4% 뭐, 플라이니트 운동화거든요. 요렇게, 요게. 그래서 이 제품도 킵초게를 대상으로 2018년에 테스트를 할때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직후에 2019년에는 요 이제 그4어4 플러스 아4% 했던 거를 이제 넥스트 퍼센트라고 해서 만든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키초게가 사용을 한 제품으로 알고 있고, 국내 출시가 또 거의 두 제품, 이거는 나오긴 했죠. 30만 원이 넘는 제품이었고, 나오자마자 뭐 국내 요즘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뭐 축구하시는 분만큼 많잖아요. 그래서 나오면 제품들이 막그 금방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나이키의 우수 등급회원 분들한테만 아마 뭐 연락이 가거나 해서 판매가 되고 했던 모양인데, 마라톤 같은 거, 러닝 같은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이런 저희가 축구화를 좋은 걸 신고 싶듯이 이제 이런 그 좋은 마라톤화를 신고 싶으시겠죠, 그분들도.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저는 사실 마라톤을 요즘, 그러니까 조깅을 뛰지는 않으니까, 전에는 아침에 뭐한만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아침에 러닝을 한 4, 5km, 오후에도 한 4, 5km씩 뛰고, 또 축구도 하루에 뭐 1시간 반 이상씩은 했다가, 이제 40 넘어가고 나서 러닝을 일단 줄였고, 축구는 뭐 지금도 여전히 일주일에 4회, 5회 정도는 하긴 하는데, 예전에 비하면 이제 많이 줄었죠. 강도도 그렇고. 근데 이 신발들이 나왔을 때, 이 카본 플레이트가 여기 신발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걸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 신발이 그 스포츠 과학의 힘을 빌려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게 사람의 신체적 능력 이상의 어떤 거를 발휘하는 거라 그러면 사용 금지를 해야 된다 하고 조사를 했다, 이제 이렇게. 조사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찾아보진 않아서. 근데 그몇년 전에 이제 그 피나, 그러니까 세계 수영연맹에서 왜 전신 수영복으로 하게 되면 기록이 확연히 단축되는 걸로 그 알려지는 바람에, 저 이제 전신 수영복의 착용이 금지가 됐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전신 수영복으로 나왔던 뭐 스피더라든지 아레나 이래서 그 만들었던 패스트 스킨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고가이기도 하고 소재가 굉장히 남다르기도 했어요. 제가 스피드에서 만드는 제품 이름이 이제 선수들 전문 선수용으로 나오는 게
패스트 스킨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그 패스트 스킨 제품은 전신 수영복이 500달러가 넘었을 거예요. 500달러, 700달러, 뭐, 이렇게. 뭐, 700, 800까지도 됐던 것 같은데, 조그만 그 삼각이나 이렇게 그 잠머 스타일 같은 것들이 뭐, 한 400달러 정도 가까이 하는 수영복이어서, 정말 고가 소재인데, 그 패스트 스킨은 소재 자체가 정말 특이하긴 했었어요. 저도 그, 잠머 스타일 이렇게 그 무릎까지 오는 7부가 아니죠. 한 뭐 5부라 그래야 되나? 뭐 그 정도 길이 제품을 갖고 있었었는데, 수영도 잘 못하면서 이제 장비 욕심들이 있어서 이제, 궁금하죠. 이제 호기심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사보긴 했는데, 카본에 이제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 축구화도 카본을 사용을 하면, 당연히 그 축구화의 성능 개선에서 좋지 않나 했는데,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모델. 제가 아마, 다른 영상에서 언급을 잠깐 했던 것 같은데요. 2010년 모델일 겁니다. 이게 엘리트 모델. 엘리트 모델이고, 이 엘리트 모델 때 제가 알기로는 요, 그 당시도 엘리트란 이름이 나이키 축구에 다 사용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해 기점으로 아마 엘리트라는 제품이, 명이 나와서 이제 확연히 선수들, 전문 선수들을 위한 그 축구화의 최상급의 엘리트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사실은 이제 고전에 그 트레이닝웨어라든지 이런 거에도 이제 엘리트 라인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과거에 뭐 80년대 아디다스 이퀴먼트 라인이라든지, 그 다음 나이키의 2000년 초에 그 알파 프로젝트라든지, 그 다음 엄브로의 프로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어떤 각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이제 전문 라인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라인을 하나 형성시켰던 거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이 제품이고, 이 제품이 이제 우리나라에 뭐, 당시 2010년에 한국 대표팀의 대들보인 박지성 선수가, 이 제품을 착용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이 제품 말고도 이제 뭐, 그 당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제품들에서, 다 엘리트 제품에는 이제 뭐, 머큐리얼도 마찬가지였고, 그 당시에 또 뭐가 있었죠? 지금은 제품명이 사라졌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다 여기에 아웃솔 플레이트에 카본이 들어가고, 카본을 결합시키는 이 플레이트에 그 TPU 쉐시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경량성에다가 이제 고탄력성, 고반발성이죠. 그러니까 신발이 지면을 딛고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여기에 이게 고탄성으로 머큐리 베이퍼뿐만 아니라 모든 카본 소재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고탄성을 가지죠. 되게 이제 카본이라는 게 그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강철이나 알루미늄보다도 더 강하죠. 여기가 그 티타늄보다는 약간 못한데 여기 그 제가 알기로 이 그 카본 섬유를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요를 가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녹아내리는 거를 다시 모아서 이런 보채 형태로 만든다 뭐 그리고 이제 패트 무늬를 주고 거기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카본 이제 특징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사각형 되어 있는데 요런 무늬를 또 이제 조절을 해서 강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제가 당시에 이 제품을 구입을 해갖고 이거 한국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나이키 명동에 있는 매장에 가서 이 제품을 구입을 했던 것 같고 구입을 하고 와서 집에서 신어보고는 깜짝 놀랐던 게 그 나이키 제품을 제가 이제 못 신는 거는 거의 아웃솔 플레이트가 단단하다 그러는데 이것도 이 카본 때문에 정말 이 플레이트가 하드합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하면 신고 서 있는 것만 해도 발이 아프다 할 정도로 굉장히 아프고 박지성 선수도 이 카본 모델을 지급을 받고 나서 초반에 신다가 아마 교체했던 것도 한 걸로 기억이 날 정도로 너무 고탄성인데 이게 왜 고탄성이었냐면 그 카본 플레이트를 이제 그러니까 얇은 한 겹만 가지고 처리를 했던 게 아니라 제가 당시에 듣기로는 이게 이제 3L 그러니까 3레이어 얇은 카본을 세 장을 겹쳐서 여기에 저기 카본을 붙이는 바람에 너무 지나친 고탄성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여기가 안 움직이는 건 아닌데 움직이긴 하는데 여기 자체가 완전 돌이에요. 돌 여기는 지금 여기 이렇게 만들어서 휘어보려고 그래도 보통 여기가 이제 잘 지지되긴 하지만 여기는 정말 이렇게 지금 제가 안쪽에 손가락을 이렇게 눌러서 이걸 하는데 이 손가락에 꿈쩍도 안 할 정도로 고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어쨌든 우리가 뛰게 되면 여기 밑에 충격을 계속 그 받으면서 이 바닥에 플레이트에 있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웃솔이 전해주는 스터드 앞뿐만 아니라
플레이트가 전해주는, 그러니까 아예 쿠션이 없는 형태로 딱딱하니까, 이제 그게 너무 지나쳤던 거죠, 이 당시에. 그래서, 그, 안쪽에 보시면, 이제, 그, 요 축구 안쪽은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이제, 당시에 흔히 쓰는 이제 종이, 얇은 종이 같은, 이게 그 나무는 아니에요. 나무는 아니고 종이 합성, 이렇게 여러 개 겹쳐서 압축시켜 놓은 것 같은 것들이 소재가 사용됐어서, 비교적 이제, 그러니까 평범한 미드솔이죠, 당시에 만드는. 미드솔인데, 이 미드솔 형태에, 이 포름 소재를 넣은, 그, 제법 두껍거든요. 요, 당시에 인솔만 하더라도. 근데 이 인솔로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타이트해서, 그 다음 해부터 바로 나이키가 이 카본을 포기를 합니다. 카본을 포기를 하고, 한동안 안 나가다가, 제 기억으로는 2016년인가? 베이퍼인가요? 뭐, 그때쯤 돼서 다시 일부 카본을 채용을 하긴 했는데, 그때는 이 3 레이어를, 그니까 너무 고탄성이어서, 레이어를 하나 줄여서 2 레이어로 나와서, 호날두 머큐리얼 베이퍼랜드로 들어갔는데, 역시, 너무 단단하고, 불편해서, 나이키가 결국에는 축구에서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럼 러닝화에서는 어떻게 그 장거리를 뛰는데, 그, 카본 플레이트를 사용을 하느냐. 여기 이 제품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 요렇게 나이키 스워시로가 이어지는 쪽에 파란색 부분, 요렇게 되어 있는 파란색 부분과 그 밑에 이제 미드솔 흰색 부분도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흰색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으로 초록색으로 윗부분에 초록색 되고 밑에는 하얀색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러닝화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 축구화인 경우에는 카본 플레이트를 아웃솔 그 자체 그대로 쓰고, 사실은 미드솔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카본을 쓰더라도 예, 발이 아플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제 줌을 넣어서 한다 그러면 발은 편해지겠지만 축구화로서는 못 쓰게 되죠. 여기가 말랑말랑해서 이제 안정감이 없어지면. 과거에 그래서 이제 그 에어줌을 축구화 뒤축에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실패했었고, 왜 아식스 같은 경우 보면 최근에 나온 것들 퓨즈게이라 그래서 여기 뒤쪽에 이제 여기 힐 쪽에만 요 그 들어가는데, 사실은 축구 선수들이 대부분이 그 런닝을 하거나 뛸거나 할 때 요 앞쪽 부분만 주로 이제 사용이 되니까, 서드를 어떻게 마모가 되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보통 때 본인들 아마추어든 프로 선수는 상관없이 내가 축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뛰는지는, 이런 축구화 식을 맨 땅에서 사용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쭉 해서 스터드가 달아, 여기는 멀쩡합니다. 스터드 앞 다 달아 없을 때까지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런 축구화에서는 카본을 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하고 포기를 했다 해서, 뭐 이제 고육지책으로 뭐 줌을 넣거나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러닝화인 경우에는 카본을 이 여기에 미드솔 가운데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 요렇게 되어 있는 형태, 그 안쪽 사이에 요 카본을 이런 식으로 굴곡을 둔 형태로 그대로 발에 요런 형태를 가지고 그대로 카본, 얇은 카본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결과가 어떠냐? 이 제품들 여기는, 여기 축구하는 여기가 이렇게 잘 휘어지잖아요. 이렇게 잘 휘어지는데, 이런 여기 안 휘어집니다. 아무리 휘울라 그래도 안 이어지고, 여기 넥스트 퍼센트 제품도 여기가 안 이어집니다. 여기는 휘어지냐? 그럼 여기는 약간은 휘어져요.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휘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근데 정작 여기는 절대로 안 이어져. 왜 나이키 이렇게 만들었냐? 이 축구화가 과연 그 보통의 선수의 육상화 기준에 맞냐 안 맞냐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건 뭐냐면, 이 축구화를 신으면 지금 보시면 그냥 평범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 앞이 약간 들려 있는 거랑, 그래서 여기 축구화가 앞이 약간 들려 있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제품을 실제로 신으면 사람의 몸이 전방으로 약간 기울어지듯이 이렇게 식으로 서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게 되게 특이한 게, 저도 이거를 신어보고는 깜짝 놀랐는데, 보통은 이렇게 신고 서 있으면
그냥 평평한 상태로 지면을 발이 딛고 서 있었다고 느껴야 되는데, 이 축구화는 신으면 전방으로 이런 식으로 아예 몸이 전방 15cm, 그러니까 보통, 단거리 스프린터는 지금 몇 도 이렇게 숙이라고 그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러닝을 할 때는 보통 몸이 한 15도 이상 이렇게 기울어진다. 단거리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근데 그런 형태로 이렇게 신발이 서 있듯이 이렇게 돼서 이걸로 신고 뛰게 되면 몸이 초보자는 아마도 뭐 마치 앞으로 넘어질 듯한 느낌이 드는 정도의 형태를 이 축구화가 갖고 있습니다. 아, 이 신발이 갖고 있어요. 마라토나가. 그래서 이 축구화를 신으면 한번 뛰기 시작하면 그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히 멈출 수 없을 것처럼 계속 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반 구구성이 좋아서 계속해서 운동 에너지를 달리는데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이런 신발은 사실은 저희 같은 아마추어들이 욕심을 내서 구입을 해놓고 하긴 하지만 뭐 전문 마라토너 스피드를 다투는 그런 마라토너 아니면 사실은 이 정도 거의 제품은 필요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물론 요거에 이제 레플리카 버전이라 할 수 있는 페가수스인가 그거는 이제 가격이 한 10만원 이상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제품이 사용이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탄성 카본이 이 앞쪽에 들어가 있어서 여기를 아무리 뭐 손으로 부르틸려면 부르틸 수 있을지는 모르죠. 신발을 망가뜨리게 작정을 하면 원 레이어 정도니까 카본 한 겹짜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곡선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그 카본이 요 형태, 여기 나와 있는 요 형태대로 그대로 만들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뛰면 이 카본 탄성이 그대로 다 발에 전달이 되고 몸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키가 이 신발을 혁신적으로 만들었고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해서 뉴발란스에서도 최근에 그 중장거리용 선수들한테 사용되는 그 러닝화가 한국에 나왔었는데 이것도 자수 신어봤는데 거기에도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서 이제 그 신발에 카본 플레이트가 그러니까 전문 선수용의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는 게 하나의 베스처럼 되어 있고 바로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축구화에서는 그래서 여기 있는 카본이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미드솔 같은 거 위에 상판에 있는 그 인솔 그 다음에 미드솔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발에 카본의 충격은 오진 않고 대신에 카본이 갖고 있는 탄성은 유지할 수 있는 거. 그러나 축구화는 직접적으로 카본을 그대로 다 발이 다 떠받아야 되기 때문에 축구화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러닝화에서는 카본이 미드솔 중간에, 그러니까 사실은 미드솔 겸 아웃솔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통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쪽에는 아웃솔 보강으로 그 마모도를 위한 장치가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카본이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중간 들어가 있는 카본 형태는 미드솔 가운데 끼어져 있는 형태나 마찬가지여서 이 앞 그 양쪽에서 이제 쿠셔닝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고 대신에 카본의 탄성은 최대한 이용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이키가 만들어 신발을 이런 식 카본을 사용한 신발을 좀 개선해서 만들고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그 축구화에서 카본이 사용되는 대신 이제 카본 대신에 그 최근에 이게 일본 뉴발란스 사사히 모델 할 때도 저희가 잠깐 커뮤니티에 설명을 드렸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완전한 카본 자체가 비싸기도 하고 너무 고탄성이어서 그걸 사용하지는 않대. 일본 엄브로에서 만들었던 요그 엑셀레이트 같은 제품 보면 안쪽에 지금 보이시나요? 예. 앞쪽 전족부 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그 KIRBO 카르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게 여기 전족부에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축구화의 탄성을 유지하는데 실제로 탄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 축구화도.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최근에 공개됐던 사사이 모델. 사사이 모델은 제가 어저께 일본 친구한테 부탁을 해보려고 캥거루 가죽 버전을 문의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일본에서 이미 그 제 신는 사이즈 매진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알아봐서 그 사사이 모델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어보고 싶은 모델이어서 근데 그 제품이 이제 인조 가죽 버전에만 요 카르보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캥거루 가죽 버전에서도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게 들어가 있는 버전을 하나 구입을 해서 한번 신어보고 그것도 이제 리뷰를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축구화와 그 다음에 카본 간의 상관관계 간단하게 예,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